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컵입니다. 오늘 영상은 드론 조종기 수리 영상이에요. 저희 쪽으로 한 다섯 번 정도 입고되었고 이번 주만 해도 거짓말 2번 정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2번 정도 입고가 되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포인트 수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블로그 쪽에도 이제 지금 포스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팬텀4라는 조종기예요. 드론 조종기인데 해당 이슈가 몇 년 전부터 좀 있어가지고 좀 수리를 많이 했던 제품이고, 혹시나 이제 리페어 가능한 업체나 아니면 자가로 수리하실 때 포인트 수리이기 때문에 뭐 손쉽게 인두기만 있으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작업이라서 이 영상으로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분께서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보내주셨고요. 드론 1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드론을 날려보려고 했는데 삼계 같은 증상인 것 같아 지난번에 전화드리고 택배 보내드립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하였으나 이상은 없습니다. 수리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블로그 쪽에 이제 그 수리한 그 내용 포스팅 한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보내주셨어요. 증상 한번 저희가 한번 가볼까요? 근데 고객님께서 한번 요걸 열어보셨다 하셔가지고 케이블이 지금 안 보이는데 좀 그러네요. 지금 원래 이게 검은색 그 이제 케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케이블이 안 보입니다. 애플 제품처럼 좀 약간 케이블이 조금 많이 약해요. 그래서 그 조금만 데미지가 하면 바로 찢어져 버립니다. 분해하려고 이제 풀어놨다가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영상 촬영한 부분이라서 보시면 증상 같은 경우는 전원이 삐릭 들어오면 계속 이 상태가 나요. 완충이 된 상태여도 지금 배터리 잔량이 없다고 드론에서 경고음을 계속 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수리했을 때는 이제 회로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OEM으로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좀 찾는데 좀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배터리 충전 및 체킹하는 그 컨트롤 IC 자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떤 소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지 저희가 이제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스팟 교육입니다. 제품마다 조금 다른데 여기에 지금 뒤쪽에 원래 이쪽에 검은색 그 뭐냐 금속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빼실 때는 케이블 꼭 조심하셔가지고 제거하시고, 요거는 뒤쪽은 전원 쪽이고 문제 없이 조심히 떼어내 주셔야 됩니다. 살짝 드러내면 서멀 컴파운드 달려있으면서 이거는 팬 쪽 전원선 케이블까지 빼주고요. 다행이네요. 케이블 안 끊어져 있네요.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분해하시면 됩니다. 이쪽 나사는 이쪽 있고 여기에 육각나사 들어가 있고 잘 풀어가지고 보드 빼신 다음에 진입하면 이런 식으로 보드가 있습니다. 걱정했던 거는 요 금속 케이블이에요. 되게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힘 가해도 여기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동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제대로 고정되어 있어야지 여기 통신할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할 수 있는 와이파이 랜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기를 같이 보내주셨어야 됐는데 충전기를 같이 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커넥터 제거하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 지금 그 뭐 발라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방수 처리한다고 방수제를 도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케이블 여기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하고 안테나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조금 많이 약합니다. 빼실 때 안 부서지게 조심하셔가지고 빼주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메인보드가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LED 있죠? 이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소자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요 소자예요. 여기에 지금 배터리 충전 컨트롤러 IC인데 보시면 이쪽에 MLCC 라인 쪽 있죠? 이쪽이 체크 라인이긴 한데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따가 이거 제거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떼어줘도 상관이 없는 소자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정전 소자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떼기 전에 먼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립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좀 바빠가지고 정신 좀 차리고 좀 시간 걸렸지만 배터리는 지금 배터리 쪽 자량 쪽은 8.5V 정도에서 완충된 상태로 확인되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배터리 레벨 자체가 100%로 되어 있고 충전기를 꽂으면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서 조립해서 꽂을게요. 그러면 조립해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MLCC 쪽 문제도 있었지만 그 칩셋 쪽 컨트롤러 칩셋도 지금 냉납이 있었어요. 냉납도 있을 수 있고 MLCC 소자가 문제일 수 있으니까 MLCC 소자는 그 정전 소자라서 적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동일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리팅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리팅 해봤자 어차피 또 얼마 못 가가지고 동일 증상 발생할 수 있으니까 IC칩 적출하셔가지고 납 잘 발라가지고 리볼 작업 하시면 됩니다. 리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소자가 워낙 그 8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소리 완료됐어요. 안녕. 진짜 안녕.